안녕하십니까. 제52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하이라이트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자 이재준, 부후보자 김유린입니다.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예능 하이라이트, 드라마 하이라이트 등 주요 장면들을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저희는 동국대의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2020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밝아야 하는 대학생활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저희는 하이라이트라는 선본명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부후보자님도 학교 내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학과 학생회부터 총학생회 그리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까지 하면서 지금 저희 부후보자님께서는 학군단까지 하고 계시죠. 네,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학교에 있는 문제점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그리고 또 발전적으로 학교를 바꿔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기대하고 있는 변화는 소통 정책인 총학이 간다 유튜브 개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불편한 것들, 저희가 직접 이슈화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에 맞추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 문제가 있을 때 접수하는 방법을 시스템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불편을 느낀 학우분들께서 직접 시설팀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해야 했고 언제 체결이 되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드림스의 시설 보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편하게 신청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사 공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 그리고 희망 강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번이고 그리고 100번이고 학교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 교과목 개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여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학교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던 것은 창조적으로 확대하고 못하던 것은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최상의 학습 환경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것도 해줘 라고 하며 자랑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동국대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대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2020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학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기입니다. 우리들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풍부한 경험의 기회, 최상의 학습 환경, 역동적인 대학 문화는 2020년에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대가 주인공인 2020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